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우존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겉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큰 움직임이 없어 보였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존 지수가 나홀로 강보합에서 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우 운송 지수가 1% 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UPS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비자, 스타벅스, 크록스 등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활발하게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UPS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운송업체죠.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UPS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쇼핑 시즌보다도 더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227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EPS는 2.77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164% 넘게 상승을 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 UPS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는 페덱스까지 간밤 증시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이 냉동 운송까지 가능하다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페덱스, UPS 모두 운송 관련 업체들이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인데요. 이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모두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버라이즌은 이 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단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AT&T와의 이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짚었고 또 애널리스트들은 무엇보다 무선 부분에서 AT&T가 훨씬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라이즌의 주가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이 투자 의견의 경우에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고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하면서 버라이즌 간밤에 1% 넘는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인죠. 일단 실적은 좋았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53센트였는데 10센트 상회하면서 63센트로 집계가 됐고요. 일단 미국 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에서의 매출도 현재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실적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매출이 예상치가 68억 달러였는데 1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6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하락세를 현재 기록 중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자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자도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여행 지출이 줄어들면서 분기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1.26달러로 집계가 됐고 매출이 55억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크게 상회하면서 5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여행 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수익은 감소를 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이 계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도 서서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인데요. 이 미국의 고무신, 미국판 고무신으로도 불리는 크록스입니다. 이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스케쳐스가 이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크록스까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EPS의 경우에는 1.47달러로 기록이 됐고 매출의 경우에는 4억 6천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매출도 크게 늘었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시아 쪽의 매출입니다. 아시아는 신발 시장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에서의 매출 증가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면서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